자, 요거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AI에 대한 글로벌 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따졌을 때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돼요. 중국은 65, 꽤 높은데요. 싱가포르 49, 영국 41, 캐나다 40, 한국 40, 이스라엘 40, 독일 39. 독일이 제조업 기반이라나? 스위스, 핀란드. 자, 요거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 주요국 AI 기술 수준은 어떠냐, 기술 수준. 역시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미국을 100을 놓고, 국가별 기술 수준. 한국이 여기거든요. 87까지 올라왔고 2020년도에는 여기, 2021년도에는 여기, 2022년도에는 여기, 2024년도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추이에 대한 부분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2위예요.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여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AI 기술 수준이나 AI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을 통합해서 봤을 때, 자료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죠. 우리는 다행인 거고, 그죠? 자, 다음 점 볼게요. AI 경쟁이 심해질수록 반사이익은 LG그룹에 유리합니다. LG가 AI의 특수성을 알고 계속 AI를 전사적 차원, 그룹 차원에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SKI 하이닉스도 다 전사적 차원으로 하는 거지 뭐, 그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LG그룹이 조금 더 가격적 메리트로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LG전자, LG이노텍, AI 전장 쪽, AI 이쪽 부분은 전략적으로 반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 AI 국내 수혜주의 투자. 특히 LG이노텍이 있고, BH 있고, 삼성전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거 LG이노텍. 올해 매출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일 테니까. 그럼 어떤 일 가지고 늘릴 건데, LG이노텍 전장 쪽에서는 자동차 조명 이쪽을 모듈 사업화 해서 조단위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넥슬라이드라고 조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차량 안쪽에 내외장재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설치를 해서 차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거나 차량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거나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 자동차 조명 모듈 사업, 이것도 큰 부분이고 하나의 이슈죠. 글로벌 기업들이 수주와 발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LG이노텍 유리기판 사업 본격 착수, 11조 원 시장이다 이거죠. 삼성전기를 제치고 LG이노텍이 우뚝 서서 국가 전체적 여건에 시가총액에 희생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사업 본격 착수하는 그런 상황이고 11조 시장에 도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LG이노텍의 주가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책정해서 봐왔고요. 지금 LG이노텍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달도 사야 되는 건데 못 사잖아요. 꼭대기에 산 사람들은 물린 거고, 여기도 여기 사야 되고, 오늘은 여기고.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 갭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갭에 대한 지지, 이제 기억나시죠? 갭에 대한 지지가 들어오면서 움직일 것 같다. 이제는 갭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LG이노텍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금방이죠, 그죠? 수익이 금방 난다니까. 예전에 주문 실수를 하거나 막 그러면 그때 막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주문 단말이 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10만 주를 팔거나 100만 주를 팔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럼 몇 건 해야 되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딱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졌을 때 딱 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그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요 안에 움직일 테니까요, 좀 더 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서 수급에서 털릴 수 있는 물량들을 지금 다 털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차 매수할 수 있는 여건 타이밍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못 사, 아니야, 못 사겠다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봐서 그래. 여기서 봐서 이게 올라오고, 아, 이때 샀는데 지금 뭐 15%, 16%, 17% 수익 나니까 손이 못 나가는 거지. 이거 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지금 여기까지인데, 뭐. 이거는 있을 수 있어. 올라가다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밀리는 부분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적고, 지금은 이제 반전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